오늘은 암치료와 당뇨병 비만치료의 효과적인 상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국은 농촌들녘이나 야산 산기슭에 자생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들국화의 한 종류로서 개국화라고 부르기도 하며 암양국 고의 개국화 등의 이명을 사용합니다. 꽃은 9월부터 노란색으로 피기 시작을 해서 11월 늦가을까지 피며 때론 첫서리가 내리는 경우에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개화의 절정기로 약성이 매우 좋은 시기이니 들이나 산에서 채취해 약으로 쓰면 좋습니다. 들국화는 작고 밝은 노란 꽃을 피우는 상국과 감국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올렸던 우아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 구절초와 숙부쟁이, 벌개미취 등도 들에서 피는 국화과로 이들을 모두 통합해 들국화라고 통칭합니다. 이 중에서 상국과 감국은 비슷한 시기에 꽃이 피고 생김새도 너무 흡사해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국과 감국은 약간씩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니 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꽃의 크기를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국은 50원짜리 동전만 하다면 감국은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만 하고 상국보다 꽃이 3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국은 한 가지에 뭉쳐서 여러 송이가 피고 감국은 한 가지에 3~5개 정도의 꽃송이가 달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구분하는 방법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감국은 며칠 후에 올리겠습니다. 상국은 꽃을 포함해 식물체 전체를 찻 또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환절기 감기를 극복하는 대용차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유럽인들도 감기약을 대신할 정도로 약효가 우수하고 그 밖에 많은 약리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약간 맵고 쓰며 차가운 성질로 작용 부위는 심장과 간에 들어갑니다. 옛부터 성질이 서늘해 열증을 시키는 효능이 뛰어나고 꽃에는 진정과 소종 그리고 독을 풀어내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상국꽃 추출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 5배 정도 강한 항균력이 있었고 여러 악성균주에 대해서 항균활성이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대학교에서는 고초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람음성균 등을 강하게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질과 설사를 그치게 하고 만성이장병과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도 치료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민간에서는 만성편두통이나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울 때 상국꽃을 쪄서 수건에 감싸 머리띠처럼 하고 있으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최근 상국은 항종양활성에 대한 논문 실험에서 복수암 치료에 적용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상국꽃에서 추출한 두 종류 세스키터 펠락톤 성분을 분리정제해서 악성종양에 감염된 마우스의 항암효과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0mg일 때 수명 연장 효과가 각각 143%와 1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복합체를 1mg씩 섞어서 투여하였을 때는 더 높은 158%의 복수암의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 중요한 자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국 추출액은 악성종양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세포자멸사를 유발시켜 복수암과 여러 항암치료제로서 효과적인 잠재적 가치가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는 백혈병과 폐암에도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다른 악성종양에도 세포자멸사를 유발시켜 잠재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생양연구소팀은 상국의 꽃으로부터 당뇨병의 알도호스만원효소 억제제의 분리를 연구한 논문에서 백내장과 당뇨병 합병증 치료약물로 쓰일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사성 질병과 관련이 있어 중요한 식물자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19년 호서대학교 논문 실험에서 상국꽃 에센셜오일이 항비만활성과 췌장효소활성 억제 기능 그리고 지방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켜 중성지방 생성과 지방축적 분해로 천연항비만 기능성 소재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질 분해 작용이 강해 뱃살과 지방살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꽃차만 꾸준히 다려 마셔도 살을 빼거나 비만을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상국과 감국은 산에 올라가 국화수를 만들어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이는 몸에 악한 사기를 쫓아내고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한 일화로 집안의 모든 가축이 죽어 있었는데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술이 아니었다면 모든 식구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중양절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수를 마시는 풍습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상국으로 약주를 만들어서 쓰면 속이 편해지고 건강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꽃술을 담궈 마시면 맛과 향이 매우 좋고 발기부전과 관절염, 육체피로, 무기력증 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국은 10에서 11월경에 꽃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꽃차나 담금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꽃을 넣어서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 되고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쓴맛과 향이 강함으로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조금 순하게 먹을 수가 있고 5,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상국은 전초보다 꽃의 독성이 더 약한 편이고 독성 자체도 그리 심한 편이 아니어서 장기간 투여해도 축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흰지복강에 36g을 주사했을 경우에 심전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용량을 52g까지 늘리면 심장박동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국은 차가운 성질로 몸이 차면서 기운이 약한 사람과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